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 출석해서 또 여러 가지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내놨고 이 중에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과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의 질의 영상으로 먼저 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또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국원 사령관 받으셨죠? 예.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 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령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 시간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사령관은? 전투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병력이 이동할 때 대통령이 전화를 한번 해서 병력 이동 상황을 물었다라고 증언을 했었는데 오늘 두 차례 한 번 더 통화한 사실이 지금 시인이 나온 겁니다. 최기준 기자, 국방위에서 지금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이게요. 일단은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소위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방문 인터뷰에서 707 특임단이 국회로 이동할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안 처리된 전화가 와서 한 차례 통화를 했다면서 예. 대통령이 707 특임단의 위치를 물어본 뒤 그냥 통화가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로 두 번째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맨 처음에 박범계 의원이 첫 번째 통화 이후에 또 전화를 받은 게 있냐고 묻자 이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 사실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자 박 의원이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10초간 말씀이 없지 않았느냐, 한 번 더 부탁한다. 전화를 받은 게 맞냐라고 묻자 한숨을 내쉬면서 체념한 듯이 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만 이어지는 질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전화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거듭해서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면서 답변을 피했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말할 수 없다라고 부인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사실상 어떤 임무를 지시했거나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도 다른 내용의 명령을 내렸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화 내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직접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지난 6일에 곽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병력 이동 정도를 물어봤다. 이것도 윤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는 그 점에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한 번 더 통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적인 의문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한 것은 아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제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통화가 왔는데 대통령이 통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통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이따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의 지시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의 주축인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곽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발령 사실을 방송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은 다소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애매한 이 말. 특전사 간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입니다. 시계를 보고 알았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곽 사령관이 계엄 군사 작전을 강하게 독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특수작전 항공단 헬기 출동은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그날 날씨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훈련 상황의 경우에는 그 정도 날씨는 캔슬이었습니다. 비상 대기는 시켜놨지만 계엄이란 걸 몰랐고 훈련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령관이 직접 운영하시는 헬기 부대가 있는데 작전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훈련으로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곽 사령관이 강하게 나무라며 헬기 부대 출동을 독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헬기가 늦어질 때 결국 특전사 국회 도착이 늦어지면서 국회 점거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1시쯤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특전사 간부는 곽 사령관의 당시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의사보고 새벽 1시는 딱 그 순간에 머리를 푹 숙이고 당시 국방부와 특전사 사이 연락 내용과 작전 지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현장 지휘관들이 지목하고 있는 게 윗선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에요. 원래는 계엄 자체를 방송 보고 알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곽종근 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라고 물었고 본인은 현장 진입도 안 되니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곽 사령관이 알겠다,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네. 김 단장은 이 끌어내라는 지시는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위법하니 항명을 각오하고 막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적어도 부하들에게 이런 체포 지시를 전달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단장은 또 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렸지만 이 곽 사령관이 헬기 늦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순간에는 머리를 싸매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엄군이 당시에 체포조를 운영해서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고 관련 CCTV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국민의힘 지도부 사무실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도 영상으로 포착이 됐고 또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게 CCTV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가 출동했단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여희녕 방첩사령관은 체포조를 투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또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체포조 투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내렸고 어떤 부대가 투입됐는지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